휘날리는 태극기 이절한다. 시작.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유구하고 청사 깊은 반나년의 무궁화꽃, 숭고한 금수강산 차돈난데 계승하자. 나가자 결해야 국토 통일에 힘차게 울리어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백의 민족 단군의 자선. 박수. 누구요? 이름이나 얘기해봐. 장미 소가 몇 살이요? 저요 11살이에요. 몇 학년인데? 이제 3학년 올라가요. 뭐 하는 사람이요? 저요 KMCTV 한국정신문학. 너는 누구요? 저요 KMCTV 어린이 리포터 10살 한현규요. 아 네. 10살이요? 네. 그럼 몇 학년이요? 그럼 3학년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어디 와서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인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에 왔지? 네. 여기 와가지고 오늘 쫙 둘러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뭐 하는 데라고 아까 그랬어? 아까 전에 옛날에 임금님이 사시던 곳. 네. 임금님이 사시던 곳은 저 앞에 대궐이고. 네. 여기는 뭐라 그런가 하면 육조거리라 해서 육조거리. 육조거리는 이조, 형조, 예조 뭐 그런 판서님들이 계시던, 여기가 옛날에 대감님들이 근무하던 근무지야. 저기 교범 빌딩 자리에는. 네. 국가 원로들이 계시던 기로소라고 했던데, 기로소.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가 정부 그 청사가 들어서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무슨 방송국 영어로 우리가 코리아 멘탈 컬처. 뭔 뜻이요? 그러니까 한국 정신문화라는. 네. 한국 정신문화. 너는 우리 방송 한글로 뭐요? 저요 KMCTV라고 한국 정신문화 방송이.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무슨 프로젝트 뭐 하는 거 있는데 뭐지? 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젝트 하는 거 있는데? 한국 정신문화 프로젝트. 아니 어린이 프로젝트. 예, 좋다. 국내의 어린이 대상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 아 이거 큰일나네 리포터님들. 우리 어린이들 많이 와서 보도록. 많이 오세요. 한번 해보자. 많이 오세요. 태극기 흔들면서 많이. 네? 태극기 흔들면서 많이 오지.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됐어. 근데서 알지. 그러니까 시발차. 할아버지 시발차. 할아버지 잘 알지. 아니 저도 다 타본 거고. 저도 시발차 아는데요.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아 거기 저 역사 박물관이니까 있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게 뒷면. 이때에도 그때 회장 김재원인가 뭐 그랬었는데 잊어버렸어. 새누리당 동차. 아 새나라? 할아버지에서 나중에 기아로 넘어갔어. 할아버지 저 기아로 제가 1층, 2층에서 1층이 마음에 들고 3층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3층은 자기가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고 3층이 아니라 3.7. 네,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북구칠 수 있고 대한민국 살 수 있고. 거기 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연설을 해보도 돼. 네. 근데 뭐라고 할래? 현재 대통령이라고. 저요?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존경하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더듬으면 대통령은 더듬을 수도 없고 많이 생각해봐. 가자. 올라가자. 아니 나는 출연이 인사야.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여기는 6전시실이요? 3전시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3전시실하고 4전시실하고 같이 있는갑다. 그렇구나. 우와. 들어가볼까? 고고레츠. 대한민국이 이제 5.1 중앙이 끝났네. 네. 이제 성장 발전도. 우와 밝아졌어. 밝아졌네. 조명도 밝으네. 우와. 60년에서 85년까지네. 네. 들어가 보자. 뭐가 돼? 자, 이거 뭐 첫째가 뭐요? 이거요? 경제 개발과 산업화. 경제 개발은 왜?
공부를 이런 거 해야 되나? 먹고 살라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웠어요. 네, 하라. 그러니까 경제개발 정책을 제일 먼저 확정이 된 분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밑에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뭐 해서 자세하게 거기 해놨다. 나라를 찾는데 살기는 어렵고 뭐냐? 한일회담. 읽어봐, 뭔 말인가, 한일회담.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10년을 끌어온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서둘렀다. 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몇 년간 지배하고 있어. 33년.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할아버지. 얘가 자꾸 또 이러니까. 하, 진짜. 이거 3년 차네 이거? 할아버지 그것보다 가면 보여. 그래서 33년이라고요? 그거는 돌아가면 보이지. 일제가 36년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했으니까 이놈들아 그거 변상해. 응. 그게 한일회담이요. 야 이놈들아.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일본에서 목걸 비틀어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우리나라를 부흥하는 데 쓰기 시작을 한 거야. 아, 목을 비틀었어요. 목걸 비틀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너무 덜 받았다고 또 막. 어머, 여기 예쁘신 분 계시네. 이건 누굴까? 이거요, 독일 관상에 설치된 비상용 성수상기. 산업 여권의 해외 진출 파도 광부와 간호사 말했는데. 이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해주면서 돈 좀 꿔줘 이렇게 한 거요. 그래서 이거 간 게 광부하고 간호사가 독일 간호사로 간 거예요. 어? 그 요즘 그런 거 방송에 너무 나오는데. 우와. 그러니까 거기 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이 거기 가가지고 너들의 할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뭐 간판 안 읽고 그냥 막 지나가? 간판 계단실. 계단실이 뭐야? 계단실. 계단실 간판. 야, 계단실을 읽으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설마 아니 이게 뭐냐고 물었지. 이게요? 난 뭔가 1000에서 1500m 수직으로 내려가 30분에서 1시간 열차를 타고 왔대요. 광부들이 그때 독일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는 돈을 꿔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그 얘기다. 독일 광부 이야기다 이게. 여기 영상도 있고. 너도 독일 광부야? 은행에 가서 한국에 송금을 돌아올 때면 뒤뜬 마음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독일 뭐 광부들 이런 분들이 박수해야. 할아버지 손. 박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말하자면 씨가 있어야 먹고 살 걸 만드잖아. 네. 여기 저 편지 보내고 그런 거네. 네. 일기도 쓴 거 있고 그러네. 나라를 처음에 어려울 적에 일본에서 뺏겼다가 이 어려울 때 이제. 야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비아 대수로 몇 군의 해외 진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뭐냐? 글쎄요. 리비아라고 저 아프리카에 큰 나라가 있어. 엄청 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저 건설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돈을 벌어. 할아버지 여기 공장이에요? 공장? 여기 막 공장 같은데? 아 공장이 아니라 너 왼쪽부터 봐야지. 할아버지 팔 꼬꼬. 아니 팔. 그 가니까 그렇지. 이게 뭔데? 이거요? 베트남 파병. 그렇지. 이게 베트남에 가는 베트남에는 왜 갔을까? 베트남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미국이 거기 이제 호치민 정부하고 또 누군가 잊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서 파병을 해서 싸우면서 그것도 돈을 벌러 가. 그 할아버지 세대가 월남 전쟁에 가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승리를 했어요.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 뭐요? 방첩함? 뭐라고 써 있나? 이거 거의 다 국가 안보와 아니 저도 지금 읽으려고 그랬어요.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생활 노력.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참네. 기대주 유전한 뱉고 축소무요. 이제 국가 안보네. 나라를 이제 지킨다. 이거 누가 NHK1 누가 대통령 할 때 이게? 글 누구셨더라? 누가 대통령이니까 베트남에 갈 때가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 때야. 아, 자기가 그토록 보시고 했던 거. 근데 저기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몰라요. 코리아. 코리아는 아닌데? 코리아면 될 거지. 메드 인 코리아. 야, 코리아는 아니지.
코리아는 아, 이 에이지 벤츠 3륜 차인가? 벤츠 3륜 차가 아니라 간판을 읽어보면 알지? 기아 3륜 트러. 아, 이거 티유백이구나 이게. 어이씨. 그러니까 네가 저쪽에서 보려고 하던 게 무리하게 거기서 볼 게 아니라 와서 보려. 아까 그 시발 택시. 시발 택시. 응? 시발. 네. 현기야. 네. 어, 네. 시발 택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기아에서 이렇게 만들어. 이건 화물용이야. 어? 이거 근데 앞발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 3륜차야. 이거는 3륜이라고 기아에서 만든 3륜차야. 응. 그건 나도. 오, 포니가 있어. 포니가 있어? 아, 포니 보고 저는 이거나 읽고 싶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야, 중요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안 가고 가면 나 어떡하라고.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일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 부산에서 서울 빨리 댕겨서 뭐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물자가 빨리 나는 거야. 물건 만들 때 빨리 내려가고 물건 만들면 빨리 올라오고 그게 산업화의 동맥이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건 시골이 바닷가에? 아니요. 고속도로네? 전문광 사진. 아, 저 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광 사진이라니까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래요? 저 아까는 공사 중이고 이제 개통한 거네. 한국도로공사. 그러니까 이거 도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이건 TV고 도로가 왜 만드는 거냐. 네. 빨리 가자는 목적이 있지만 나라를 발전시키려니까. 네. 이건 뭐게? 우와, 옛날 TV다. 어디서 있어 간판? 현대 TV 아닌데? 어디서? 간판이 어디서? 여기 없는데? 저 일단 여기 이런데. 아, 이런데 아니잖아. 대한민국 1호 전자제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에이그야 옛날에 전초 텔레비전 흑백 선풍기 이런 거 만들었던 것도 샘플을 진열해 놓은 거. 뭐지? 본이 찍으면 됐지 왜 안 돼? 하지만 할아버지. 본이보다 여기에 차가 다 있네. 우와 이거 모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게 만드는 거요. 적게 만드는 거요. 자, 가봤어 봐. 근데 할아버지. 카메라가 찍어야지. 네가 보면 뭐하냐? 할아버지 사진 찍지 마세요. 사진 찍으면 빛으로 인해서 어떻게 파손될 수도 있는데. 어디 그렇게 사진 찍지 말라고 써 있어? 원래 그렇게 알고 있어. 저거를 넣지 말라는 거야. 그 저기 조명. 로얄 사롱. 로얄 사롱? 우리 아빠 이거 타라 그랬나?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쵸? 이제 하동 HD라고 이 광주에서 이런 버스도 만들기 시작했어. 이런 거 탔구나. 이건 뭐야? 포니 원. 이게 우리나라 첫 수입된 거야. 우리나라 첫 수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코란도. 스텔라. 우리나라에서 봉고.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 롤라. 현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진차 같은 거 이상한 차만 만드는데 보처럼 승용차를 만들었다는 게 포니야. 아, 그래요?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대중 승용차 문화, 택시 문화를 교통 문화를 완전히 바꾼 거야. 그냥 아이고 포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알아야 돼. 자, 이건 뭐예요? 차. 이거 코란도 이거 진짜 그 저희 아빠 차가 만든 쌍용의 차인데요. 이거는 그게 정말 코란도냐? 이 코란도보다 더 강력한 차는 없습니다. 이 코란도는 내구성이 엄청나요. 코란도? 네.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쌍용차 만든 거? 네. 지금 난 루망도 많이 나왔지. 루망 우리 아빠 차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게 애기 같아. 좀 이거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좀 티코, 티코도 있네. 방법 없을까? 아, 티코가 뭐고? 이건 뭐냐? 난 티코 별로 싫어요. 이건요 대한민국 초대형 유조선 애틀랜드 베론호. 내가 아까 차에 오면서 현규한테 말했지. 차 100대를 묻혀야 배 한 대가 안 된다고. 네. 100대가 아니라 1000대, 10000대를 묻혀야 이런 배 한 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즐기는 사람은 소이냐 좁쌀이냐 이런 게 배이냐. 배. 근데 배보다 큰 게 뭐예요? 거대한 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조선소가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밝아졌고. 그렇지. 이게 돈 버는 거야. 큰 돈을 버는 거야. 자동차 100대, 1000대를 가져가는 거야. 아유, 너무 싫어. 천대 받는 거다. 저거 하나를 받으면은 나라가 먹고 사는데 최고야. 이거 뭐예요? 아, 할아버지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여기 같은 방이야? 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 아, 이건 너무 어려워요, 할아버지. 이거 볼 일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 숙제 할 일은 아니니까.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성장이 초기를 났다.
뭐뭐 만들어? 자동차도 만들어. 자동차 아하. 어. 근데 자전거는 안 만들어 놨네. 도시화의 진전 밥솥도 만들었고요. 주전도 만들었고요. 집도 만들었고요. 이천집도 만들었고요. 뭐요? 이거요? 이거 지금 성류풍요 초기형 밥솥. 이게 뭘 것 같아? 이거요? 석유풍로. 그러니까 뭘 것 같아? 아시풍로? 아, 뭔 느낌이 뭐예요? 아, 알겠다. 뭐 하는 거예요? 주방도구. 를 대체한 조리용으로 열거구인 그런 그러니까 취사도구 맞죠? 아니에요? 지금의 가스레인지야. 이게요? 그렇지. 이게? 이거로 밥 해먹고 살았어. 이거는 그런데 선진화된 거 처음엔 연탄. 아오. 연탄불에 밥 해먹고 살았다가 저 석유 골로가 나왔어. 석유 골로가 저기로 밥을 해서 아빠 엄마들은 다 잘 알아. 다 봐서. 우와, 예쁜 그릇이다. 이거 만원 버스네. 콩나물 시루 같은 거. 대중교통의 발달. 만원 버스다. 저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사람 모자스 사람 뭐라는 사람이야? 그 저분은 막 그 저 아래는데 건조고무신 맞어? 아니 차장이야 차장. 아. 아가씨들이 직업을 차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런 모자를 쓰고 저 가방이 뭐 하는 건가? 이거요? 가방에 뭐 넣고 그러는 거니까요? 아, 저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어? 돈 받아서 집어넣는 가방이 돈 가방이. 여기다! 와,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보세요! 야, 여 더 좀 해! 야, 할아버지 이거 근데 왜 꺼져? 아, 이 인간들! 엄마! 아니, 왜 꺼져? 아, 나보자! 나와야, 이게 나와야 보지! 꺼져서 안 되겠다! 이거 뭐 하는 데 같아? 이거 나오니까 켜지네! 이거 뭐 하는 데냐? 자, 미소야. 뭐?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할 것 같으면은 네, 어디야, 우리나라의 어디야, 공장이야. 아, 왜? 아이, 진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저런 공장에서 네. 공장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주 5일 근무한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1년에 두 번 쉬고 그렇게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위에는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것 같아, 위에는? 위에는요? 한번 봐야겠는데요? 이런 환자촌 올라가 봐. 뭔 것 같아? 할아버지 좀 무섭네. 아니, 비켜봐. 아니, 니가 비켜. 아이고, 자. 해결해. 야, 잠깐. 나와, 그럼 뭐? 너는 내려와, 미소는. 현기 올라가. 자, 일로 와봐. 올라가 본 소감. 저요? 응. 막 방이 춥고. 뭐 하는 방이요, 이 방이? 그 밥 먹고 책 보고 그러던데. 누가? 네, 아이들이? 엄마들이? 바로 그런 거지. 이걸 괜히 보면 안 돼. 요 공장에서 일하고, 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고, 집에도 못 가고. 거기서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켰다. 할아버지 왜 밟아요? 왜 짱발이 안 나와요? 아, 야, 짱발 애니메이션이고. 아, 아니야, 그게 또 영화야. 만화 영화겠지. 아니, 우와. 색깔 보이는 만화 영화거든? 뭐야, 이건 왜 말이 없이 지나가? 그러니까 이거 만화 만원 사례? 이게 옛날 만화인데 로봇의 태권부이라고. 되게 재밌어요. 컬러 TV가 나와요. 아, 역 배우 한현규. 네? 이게 극장이야. 극장이에요? 극장이요, 극장. 우와. 이 극장에 여기서 쏠잖아요. 여기서 표를 사요. 표를 사는데 얼마야? 이거요, 조조아래 저는 황색 공간 일반석 500.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서 영화를 찍으면은 이 극장에서 상여금을 해서 서편제 뭐 극장을 여 극장 프로.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이건 문화. 뭐야? 이제 말하자면 극장. 이승윤 아저씨다. 그렇지. 누구예요? 어서 영화에서. 저랑 아는 분이신데. 80년대 얄개. 아, 이거 막 개구장이 아니에요? 진짜 잘하세요, 이승윤 아저씨. 그래. 이게 이제 누구가 이제 먹고 살면서 또 동시에 무엇을 했느냐? 이건 뭐지? 문화가 발달하는. 할아버지 얘 눌러와도 돼요? 눌러봐. 흑백 TV. 안 눌러줘. 그러면 이것이. 자, 이 오른쪽에 뭐가 있냐? 책! 신청고? 책이 아닌데? 신청고? 커피가 드시군요? 이게 뭔가 영 모르겠어. 이게 책! 저기야, 우리 CD 있지? CD 전에 있는 거야, 에피판이야, 이게. 이게 뭐야? 코드판. 이게 코드판. 아, 지금으로만 하는 CD야, CD. 우와.
많다. 지금은 너들이 음악 파일, 음원 파일이라고 했지? 네. 그거요. 할아버지, 여기 패션에 가는 거 있는데, 청년 문화와 패션. 와, 저거 예쁘다. 그러니까 저게 풍파롱 바지라고 예전에 저런 거 입고 유행했어. 저게 바지예요? 어, 나 신발인 줄 알았어. 멋쟁이. 멋쟁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막 짧은 게, 턱 짧은 게 되게 유행이에요. 이제 3강 끝났는데요? 3관 끝났어? 3개연 결사 반대 민주화 운동이래요. 아, 할아버지 저 저거 코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진짜 그럼 나중에 찍고 일단 가 찍고 와 찍고 와 할아버지? 자 마이크 좀 자 몇관으로 가는 거야? 사관. 사관. 사관은 이제 더 밝아질라나? 더 밝. 그래도 안 밝은 것 같은데. 아이고, 니나라 더 밝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들리는가 6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 5월의 함성 보이는가 민중의 횃불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붉은 피 솟네. 아니 이거 뭐 5월의 함성이 뭐요? 민주 걸개 그림. 5.18 아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그거구만. 독재 타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구나. 5월의 함성 뭔가 했더니 어두워지니까 어쩐 거지. 유신 반대 영상실인데 유신 반대 운동. 자 이제 청와대 온 것 같네. 청와대는 아닌 거 여기였어요? 어, 청와대가 대통령 청와대는 아닌 거 맞아 여기가? 여기 대통령실이요.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 제66조. 와 근데 여기서부터야? 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뭐 때문에 대통령이냐? 왜 대통령이냐? 헌법 66조에서 이 사람이 국가 원수이며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처음 초대. 그럼 저기가 자 우선 한번 들어보자. 저 큰 책상은 뭐게? 일하시는 곳이겠죠. 대통령 집무실의 대통령 책상이야. 근데 할아버지 저분 그리고 네. 저 위에 있는 거는 저 천정 위에 있는 건 뭐야? 네? 저게 저거 그 상징 마크. 어 문양. 근데... 오른쪽은 뭘까? 오른쪽이요? 아 어디? 아니 오른쪽 여기죠. 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장소야. 연설이 뭐예요? 연설 말. 말? 말. 할아버지, 근데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대통령이 앉는 자리인데, 네. 저기서 기념사진도 찍으라는 건데, 저 대통령 자리 한번 네. 앉아볼 테. 근데 이런데 큰데에 오면은요, 이거. 가서 한번 앉아봐. 대통령 폼 나나. 그냥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앉아. 그게 대통령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거기 저 그 노트북이라도 컴퓨터라도 하나 놨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거짓말로 저기 그래도. 풍경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배경이. 할아버지,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보여? 여기서 보니까요 무슨 궁이 보여요. 궁? 저게 무슨 문이요? 경화문. 어 광화문 뒤에가 경복궁 아니요? 네. 경복궁. 그러니까 저 뒤에가 인왕산. 네, 근데 할아버지 저 국기 뭐예요? 저건 대통령기 청와대 대통령기 대통령 상징기. 저 할아버지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 제가 저번에 그 뭐 우연히 휴대폰을 하다가 그 저런 게임을 찾았는데 막 그 노무현 대통령님 얼굴로 막 딱딱딱 이런 게 있어. 너무 나쁜 게임을 찾아가지고 하는 당시 그냥 노무현 대통령 얼굴을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상처내기? 막 딱딱딱 하고 떨어지고 문지하고 막 떨어지고 너무 나쁜 게임이어서 제가 안 알려줘요. 이거 모형인데. 너는 너도 대통령 자리에 한번 앉아봐. 어린이로서 사진 찍었어? 네. 거기 앉아서 사진 찍었어? 네. 잘 앉아봐. 여자 대통령 지금 여자 대통령 많이 있으니까. 자. 있는데 지금? 아 지금 여자 대통령 있잖아. 이거 들어봐. 박근혜 대통령님이에요? 이렇게 무게 나가네. 대통령이나 연설하는 자리야.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 늘
특히 요 자리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베이베. 여기 가서 대통령 자리에 서서 한번 한마디 해봐. 자, 마이크 대줄게. 자, 제가 기자의 필요. 아, 기자는 그죠? 나 기자. 그 대통령 자세가 그렇게 나와.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찬란하고 유구한 영통과 민족 정신을 우리에게 가치로 하는 자, 해봐. 미소 해봐. 근데 저도 잘못했지. 해봐, 해봐. 어, 못해도 괜찮아. 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북한이 공산당이라 그러지만 저희는 언제나 끝까지 민주주의로 살겠습니다. 끝. 아이고야. 미친년 졸이는. 아이고. 너도 다시 해봐. 나 다시 해봐. 그렇게 하고 말라니까 서울에서 안 되겠어. 해봐. 그래야 되지? 아, 뭐 해봐. 해봐. 아, 가사. 아, 대통령, 당장 대통령 해야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한현규 대통령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해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있으면 나약해 보여서 국민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또 물어봐야 되지? 그럼 어린이 여러분에게 해봐. 어린이 여러분에게, 너 15년이나 20년 후에 이 영상 보면 참 답답하겠다, 네가. 그러니까. 더 좋은 내용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 맞나요? 주민은 전혀 아니요. 나라 국제. 아, 그 국민. 그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린이 대통령 박미선입니다 하고 해봐. 어린이 대통령 박미선입니다. 네, 저희가 북한같이 공산당으로 그렇게 없는 사는 시대가 아닌 민주주의로 살기를 원하면서 제가 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무슨 법? 네? 우리는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어갈 것을 할아버지가 지켜나가세요. 할아버지가 근데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미안해. 할아버지다. 이승기야, 너 기자야. 할아버지가 이거 잠바 입고 나와서 뭐 이해를 하라고. 괜찮아요. 국민 여러분, 네. 대한민국에 오늘 있기까지에는 무엇이 저력이 되었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힘과 땀과 아까 우리가 이 박물관 아니라? 그렇지, 역사 박물관. 박물관에서 보았다시피 전쟁의 참화, 일제의 뭐 그런 어떤 피난, 6.25, 그리고 애국에 가서 그런 것이 모아졌지만 네. 그중에 제일은 한국인의 정신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신은 어떠한 정신인가? 한국인의 정신은 민주공화국, 이게 헌법 1조인데 네. 국민이 주인이고 모두가 화목을 누리는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네.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네. 돈 많다고 굽시근거리지 않고 네. 지식이 많다고 뻐기지 않고 우리 어린이와 우리 어린이 줄 중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나와요. 나오면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잘한 것 같아? 네, 아주. 너희들도 어린이 대통령 한번 해봐. 아니에요. 청와대구나, 여기가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근데 저는 청와대 가봤잖아요. 집무실. 청와대를 개방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내년 6월까지 다 채 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접수를 못해. 명박이 아저씨가 뭐요? 이명박 대통령님이시. 여기도 대통령님이라서 이명박 대통령님 이렇게. 자, 아, 그거 사관이 아니고 삼관이다, 야. 이제 삼관 시작이네. 네. 이제 사관이네요. 이제 사관이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의. 89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 완전 밝아졌죠. 근데 올림픽과 스포츠 소리야? 그거 뭐지?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에서 축구 저 월드컵에서 4강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인가 본데 이보다 더 자랑스러워. 1988년 우리가 위대한 곳 우와 이쁘다 이 누구요 걔들이? 얘요? 상징마크 호돌이. 호돌이네. 호돌이다. 영어로 호돌이라고 그러고 호돌이다. 와 예쁘다. 스포츠 코리아? 저건 조선올림픽 대표단. 저건 언제 형 내가 조선올림픽 대표단? 48년 할아버지 태어날 때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안 할 때 저거 조선 올림픽 대표단이라고. 근데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요? 아 북인데. 북 저는 축구예요.
쳐봐. 아 근데 왜 치는 거지? 대한민국 할 때. 2001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 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함성이 안 나네. 대한.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오네. 안 나와. 이거 너 안 들어봤어? 이거 영어가 뭐요? STOP. 예스, 예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도. 너도 해봐. 나 문 닫으면 좋겠지만. 왜 문을 닫어? 그래. 문 닫으면 뭐하러 하냐? 올리면 좋잖아요. 어, 해봐. 저요. 아이고, 근데 왜 안. 대한민국을 힘차게 하고. 아니, 대한민국 할 때는 안 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 하고. 이렇게 했었지. 오, 그게 소리가 나네. 오,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어. 야, 그저 언제 그게? 2002 월드컵 때. 시드니 올림픽. 아니 아니 월드컵 월드 2002인가? 자, 이거 네가 들고. 마이크가 있어? 와, 수고합니다. 아,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따라와. 세계 속의 한류 한국 문화. 어. 아이돌. 아, 아이돌. 아이돌인데? 이것이 네. 아이돌이 그냥 노래만 부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런 문화가 세계를 네. 공감대를 입고 미국을 좋아하게 네. 만들어서 네. 미국 상품을 팔리는데 이런 문화가 네. 선봉에 가야 되는 거야. 아, 어느 네. 나라에서 만들었냐? 한국. 그럼 어? 아이돌 같은 누구? 그 나라.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막 올라온 뭐야? 조준다. 할아버지, 저 여기 비행기 타볼래요. 비행기? 그게 비행기니? 조준다. 현규야, 이리 와봐. 거기서 뭘 조정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우리 언니도 갈까?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앉아보세요. 누들이 해봐. 뭐 전혀 안 하자고. 아니 뭐야 여기 클릭 왜 클릭 장치가 없냐? 클릭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 미국 가자. 나 미국 갈 거야. 미국 가자고. 미국이 좋아. 야 미국에 갔어야 돼. 얼마나 산대 미국에? 지금 가고 있는 미국이요? 어디 보자. 여기 보시면요 없는 거네. 아 그 뭐? 이미지 할아버지 저 눌러봐도 돼요? 눌러봐. 그 아 눌러봐도 되지 할아버지. 이러, 할아버지 아빠 예예 빨리 말해. 이거 미국의 이주한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래요. 오. 여기야. 여기에요? 그건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LA 코리아타운 같으네. 우와 이런 데가 있어요? 이야. 아 그렇지. 할아버지 저희 미국에 왔으니까 이만 내려요. 아 그럼 내리자. 근데 뒤에는 뭐래? 자 그건 의자요. 같이 가는 거요? 뒤에도 같이 가는 게 뭐, 자, 똑같죠? 그럼 관리 그러면 뭐 조준하고 이건 뭐예요? 와 도발 가졌어. 스마트 기계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거 잘하지. 야 진짜 대기업을 가졌어. 정보통신산업 네, 대단히 잘하는 나라지. 네.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할 정도 아니야? 오, 할아버지 저 한번 눌러봐도 돼요? 삼성하고 뭘 눌러봐. 어 스마트폰. 네, 그게, 와 갤럭시 S3도 있고. 아이고 뭐 누르면 뭐 갤럭시 S3. 오 이거 우리 아빠 건데? 어 이거 우리 아빠 건데? S3. 응 할아버지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여기 이종통신의 발달 중에서요 탈린 미얼 셀로인드폰은 뭐예요 이거는요? 그거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는 거 저전화기를 썼었어. 들렸냐? 아 이거 나 아는데. 네. 어제 지금은 할아버지는 아직 스마트폰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랑 우와 할아버지 얘랑. 큰 휴대폰이에요. 큰 휴대폰. 이게 휴대폰이네? 오, 나 가질래. 오, 내 거랑 똑같아. 봐. 그게 하사, 휴대폰이네? 하사야, 이제 내 거랑 똑같은데? 휴대폰. 오, 내 거랑 똑같아. 완전 비슷하다, 내 거랑?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비슷한데. 이거 S3 아니야? 비슷한데. 네. 이거 지금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한테? 아이고, 크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 뭐 보여주는 네.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술력이 발달해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그렇지. 있다. 삶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저 나오네. 네, 47명에서 90명. 지금 24명이지? 네, 맞아요. 3분단이에요, 3분단. 저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2010년. 18.7명. 아, 20명도 안 되는구나. 할아버지, 네. 여기도 있어요. 어, 멈춰. 이렇게. 가자. 또 가자. 이건 뭐 하는 데냐, 오른쪽은. 세계 속에 우뚝 써? 대한민국. 와, 뭐가 우뚝 썼어? 어, 뭐지? 상영 안 하는데. 상영 안 하네? 영상실이네. 나가자. 나.
아, 저기 누르는 거 있구나. 이제 다 왔나? 다 봤나? 국제사회롱? 아니요,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아니요, 뭐 어린이 전시실. 어린이 전시실은 건 없는 거 같은데? 있었는데? 있었어요? 방금 전 그거예요? 했어요. 뭐 볼 게 있었어? 와, 주부다. 와, 주부가 너무 예뻐. 그래도 어린이 친구들 위해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좋은데, 너무. 이제는 나가는 곳이네?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아니요. 지금 들어갔었던데. 여긴 또 영상실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었어? 여기, 2013년이다, 여기. 2013년도. 그래? 나는 공주다. 이거 어디야? 2013년도. 근데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지?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들어온 길은 어디? 이건 반대쪽으로 나가는 거야? 반대, 저기. 계단 쭉 내려가세요. 2013년이면 지금이네? 네, 아니죠. 아니죠, 1년 전이죠. 아니, 2014년이니까. 1년 전이. 여기 뭐 또 있나 봐. 아닌데? 아니, 끝났네요, 2013년에서. 아, 저기 막 게임에서. 야, 저기 저 대문 나온 것 같다? 네. 근데 어린이 전시실은 막 우리 논도 필요하는 거니까 어린이 전시실은 안 가도 돼. 게임 같은데, 게임기? 아, 사진 포토샵. 포토샵이요? 네. 포토샵이 아니지? 오늘 사람 촬영 사진 촬영이에요. 난 이거 별래. 확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디 보자. 야, 너 뭐해? 이거 해가지고 또 지금 메일로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 밝히는 중이래요.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한 거지? 예. 예. 뭐지? 나?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이메일 보내 싶어 그냥 하지 마 그냥. 그럼 너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안 해도 돼? 됐어. 안 해도 돼. 자, 여기 가서. 여기 났네. 스웨터기가 있어. 여기 문화상품권. 네. 안녕하세요. 혼자 여기 있었잖아. 예, 이거 끝나는 곳이고요. 8층 옥상 갔다 오셨나요? 옥상 올라가시면 경복궁이 한 개 다 보이고요. 청와대까지 다 보여서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 중요한 데 빠질 뻔했네. 말씀 잘해 주셨네. 그럼 우리가 저 앞으로 들어왔었던 거 아닌가? 아니,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아, 그럼 8층 눌러요? 아, 고맙습니다. 야, 예. 여기 우리가 갔던 곳인데 딱 봐. 너무 올라오는 곳이다. 엘리베이터 타고 8층 눌러요. 난감하다. 1학년 됐어? 1학년 됐어? 왜? 뭐가 바뀌어 왔니? 아직. 학교 다니? 네. 하자. 준서 하자. 1학년 같이고요. 먹어야지. 첫째는 배가 고파. 아빠,
아빠가 저요 많이 먹지 말라고 해서 저 점심 좀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야겠지? 아니요. 마이크 이쪽으로 좀 중간 좀 놓고. 아, 저는 진짜 전 마이크 좀 중간 좀 이렇게 마이크가 중간 좀 오고. 내가 네가 대답 앞에게. 하하, 어제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끝나야지. 뭐 봤어? 네. 하도 많이 봐서 기억이 나겠어. 네.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니 현기는? 저요? 시발 택시 하지 말고. 저는요 이제 우리 혼이도 하지 말고 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밝은 물이 켜지면서 스마트 시대가 되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대통령 연설 한번 했잖아. 그래도 이 정도 돼도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어. 못하더라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한 거지? 네. 잘 안 돼서 그렇지. 저 뒤에가 뭐야? 청와대요. 아니 청와대라는 경복궁요. 청와대. 경복궁 청와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인가 결론을 지어야지. 어떤 나라야?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의 뜻이 뭐라고 가르쳤는데 여러분?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있잖아. 네. 해봐 둘이. 시작.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야? 이제 우리나라를 한국인의 정신을 지키고 한국인의 정신을 지키고 가장 중요한 게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신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 남북통일을 일으키고 남북통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칠집하게 스승이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 교육이지. 자, 네. 자 언니네들에게 인사하고. 네,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익혀야 돼. 모르요? 난 몰랐네. 기다려. 성규야, 니. 야, 성규, 너 이거 젓가락. 빨리 먹겠어. 그래? 여기. 너 라면 볼게요? 이수야, 아빠 라면 열렸잖아. 이렇게 해줄 또 책임 있지. 너 뭐야? 나도 먹기? 좀 기다려. 아빠 해줄게. 그 그냥하는 거 아니야. 그 라면 먹기라는 거는 고추장 비빔라면. 지금 이거 이제 미소는 뭐 먹는 거야? 내가 너구리야. 물을 부어 넣고 있는 거야? 부디너. 너 그거 뭐야? 이름이? 응? 너 그거 이름 뭐야? 코코몽라면. 그렇구나. 맛있어. 나는 너구리.